아이고 삭신이 아이고 뭘 아무것도 못하겠네 아이고 이놈의 무릎은 매번 말썽이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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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비도 비싸다는데 애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아이고 쉽고 재밌게 정책을 즐기세요 시흥은 정책이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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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친절한 정책 가이드 시흥호스트 박세아입니다. 스스로 걷기조차 어려운 만성퇴행성 관절염의 고통의 수치는 약 8.3이라고 하는데요. 산모의 출산고통이 약 8.7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만성퇴행성 관절염은 건강은 물론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과 수술에 대한 필요성 인지 부족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인이 전국적으로 무려 35만여 명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흥시에서는 이렇게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됐습니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급여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인정 기준에 준하는 만 60세 이상 질환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에 따른 대상자가 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신청 대상자가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다는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구비하여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신청하면 끝! 참 쉽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본인 외에도 가족,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수술비 지원은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실비로 지원하며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 양쪽 무릎일 경우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심의 후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고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에 수술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단! 선정 결과 통보 전에 발생한 수술비, 검사비 등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심의 결과 확인하신 후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주저 말고 가까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시흥시청 노인복지과 031-310-2265 또는 시흥시청 보건소 보건정책과 031-310-6832로 연락주세요. 마음대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활동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시흥호스트 세아가 응원할게요. 화이팅! 아이고, 100년은 더 쓰겠네. 구독 누르고 가.